녹화가 멈췄네. 내가 뭘 눌렀나? 오케이, 다시 가자. 18년 3월 고1 모의고사 시험지랑 같이였고요. 1번부터 다시 22번 문제. 왜 학생들은 역사를 배워야 하는가? 이것도 2번. 에센셜. 본질적인, 필수적이라는 단어야. 여학생들은 좀 잘 아는데 화장품 중에서 에센스 있지. 원래 뜻은 정수라는 뜻이에요. 에센스가요. 본질적인, 필수적인 요소. 역사 드라마의 필수적 요소. 어드밴테이지. 어브. 왜 이렇게 넘어가? 히스토 트래디셔널 아니야? 트래디셔널, 전통적인 교수 방법, 가르치는 방법 그래도 돼. 전통적인 교수 방법의 장점, 가르치는 방법의 장점들. benefit 2, 2점. 아, 전 문 닫아야겠네. 카메라에 잡히는구나. 역사를 가르치는 것에서 이야기를 말하는 것의 이점. 근데 여기서 하나만. 이게 이 부분이 장면의 필기에 나오나? 어, 잘 나오네. 오케이. 좀 크게 써야겠네. 지금 녹화 중이에요. 이 나이인지 하면 지금 방금 해석한 것처럼 뭐뭐 하는 것 인이니까에서 이렇게 그냥 인따로 동명사인 뭐뭐 하는 것 해서 되는데 요걸 나눠서 하나의 관용구처럼 써서 뭐뭐 할 때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이것을 그래서 왼절로 문장 전환을 하는 문제가 가끔 나오니까 하나는 체크 좀. 둘 다 해석은 됩니다, 지금. 뭐뭐 하는 것에서 해도 되고요. 뭐뭐 할 때 해도 돼요. 다시 여기서 역사를 가르치는 것에서 그래도 되고 역사를 가르칠 때 이래도 된다고. 네. 스토리텔링, 이야기 말하기의 이점. 해브 과거 분사로 쓴 것처럼 보이지만 현재 해석을 해보시면 밸런스가 뷰를 꾸며줘. 균형 잡힌 뷰, 관점을 가지는 것의 중요성, 온 뭐뭐에 대한, 온이 뭐뭐에 대한, 어바웃보다 강한 의미야. 균형 잡힌 관점이야. 이거 have balanced로 동명사의 완료형으로 보시면 해석 꼬입니다. 균형 잡힌, 균형을 갖춰진 관점을 가지는 것의 중요성, 어디에서? 온 히스토리, 역사에서, 또는 역사에 대해, 어바웃의 의미로 세게 간다. 자, 본문 가볼게. 화면 좀 지우고 갈게. 오케이. 사이드 리버먼. 서제스트 that, 데큰코. 이야기꾼 인사이드 리버먼은 시사한다, 제시한다, 가리킨다. 요게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알아보시면 참 좋겠는데 it is 대시 이때 강조 구문이에요. 대시 이때 강조 구문이에요. 더스토리부터 부탁할게. 더스토리부터 부탁할게. 역사에서 이야기가 it is that 빼버리고 이야기가 it is that 빼버리고 오케이 내일 하면 손톱이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 무엇이야? 내일 하면 손톱이라는 뜻도 있는데 투가 꾸며줘 뭐뭐 할 이렇게 했을 때거든. 행 팩톤 사실을 행온 걸어둘 걸어두다에 걸다에 니 글자 붙여서 사실 팩트를 걸어둘 옷을 제공한다. 지금 여기서부터 처음 문장부터 비유법을 들어놨어. 다시 스토리가 역사에서의 스토리가 이야기가 사실을 걸어둘 옷을 제공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됐고 첫 문장에? 옷을 제공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됐고 첫 문장에? 오케이. 뭐 알았어?
학생들은 기억한다 역사적 사실을. When 끊고 언제? 기억한다 역사적 사실을. Be tied to 그들이 뭐뭐에 묶여 있다. Be tied to 그들이 타이가 묶다라서 역 그들이 이야기에 묶여 있을 때 역사적 사실을 기억합니다. 여기 내용은 이해됐니? 오케이. 여기 내용 이해되니? 한 보고서에 따르면 내용 이해됐으면 넘어가도 되는데 이제 어하이 스프링어 고등학교잖아. 이제 뭐 이제부터 뭐니? 어하이 스프링어 고등학교잖아. 예시를 들었어. 다 바로 낼 수도 있어. 예시를 들었어. 추론 안 됐어 지금? 바로 낼 여기까지? 있어. 다시. 역사에서의 이야기가 사실을 걸어둘 옷을 제공한다. 그러니까는 저기 시계 걸려있잖아. 저 시계가 사실이라고. 그럼 못이 없으면 벽에 걸려있어 안 걸려있어? 예, 내 머릿속에 토리가 없으면은 그 역사적 사실이 기억난다 안 난다? 안 난다 이 얘기야. 글로 가. 그래서 학생들은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려면 이야기랑 같이 간다고.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얘기가 확실히 잘 떠오른다고 스토리나. 그 앞뒤의 전후 과정이나 그런 식으로 해서는 가면서 가게 되는데 이야기가 없는 거, 뭐 철종. 뭐 했는지 알고? 사도세자. 뒤주에서 죽은 것까지는 나오지. 근데 뭐 했는지 그 앞뒤 얘기는 알아? 왜 죽었는지? 봐봐. 스토리를 알면 그 스토리고 역사고. 그럼 나중에 거기다 뭐 하면 돼? 몇 년도에 뭔 일이 있었구나. 영종조 시대가 언제구나. 그렇게 기억하면 돼. 연도하고 똑같이 했지. 그러니까 스토리가 역사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 얘기야. 그럼 다 예시는 건너뛸게. 어디로 가면 좋겠니? 확 건너뛰자. 이미 거기서 답을 냈어야 돼. 입자 다시. 이미 거기서 답을 냈어야 돼. 그 연구는 다시. 발음해줘. Indicate. 인디케이트 가리키다. 가리키다. 가르치다 가리 가리키다. 그 연구는 데디아를 가리킨다. 그 연구는 데디아를 가리킨다. Material present ed대이제 요게 동사는 아니에요. 과거 분사입니다. 스토리텔러의 과로다고 헤즈가 여기가 동사 있어요. 그래서요. 프레젠티드가 꾸며줘. 이야기 말하는 사람, 이야기꾼에 의해서 프레젠티드 제시되냐? 프레젠트가 제시하다가 있어서 제시된 자료나 재료가 매터리얼 자료, 재료, 원료. 이제 이야기꾼에 의해 제시된 자료가 훨씬 더 흥미를 가지고 개인적인 영향을 가진다. 끝. 이야기가 있으면 공부 잘 된다. 역사 공부 잘 된다. 정답은 이야기가 있으면 공부 잘 된다. 역사 공부 잘 된다. 정답은 더 해야 되니? 더 해야 되니? 더 해야 돼? 중간에 예시 뭐하러 이거? 다 읽고 계셨지? 일단 여기 지금 앞 거의 앞부분하고 후반부만 읽었는데 일단 여기 해석은 했고 지금 보통 틀린 이유는 해석을 거기서 못해서 그런데. 해석했고. 예. 다른 건요? 몇 번이요? 쭉 뒤에 틀린 거 다 할게요. 지금 그게 나아요. 지금 제가 나눠드린 게요. 거의 다 지금 지문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나눠드린 거 있죠? 지문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1번에 벌써 student remember 이렇게 돼 있지. 그게 여러분만 틀릴 것 같아? 딴 사람들 다 똑같이 틀렸어. 그래서 1번에 거기 나왔잖아, 지금. 지금 방금 네가 몇 번 질문했니? 22번 질문했는데 그게 처음 방금 요한이 썼잖아. 얘가 지금 형용사 체크했잖아. 못 찾았어 읽으면서? 아 찾았지. 누군가. 왜 너만 멍 때리고 있냐고. 아 찾았지. 왜 너만 멍 때리고 있냐고. 뭘 읽었는지 지금 모르겠니? 됐지? 그래. 뭘 읽었는지 지금 모르겠니? 다음은 어느 거 몇 번? 그러니까 틀린 거 다 질문해도 돼. 20. 4로 가면 돼? 아마 다 질문하시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을 거야. 자, 또 제목도 선택집도 먼저 가자. 영어로 되어 있는 건 빈칸 앞부분까지 있지. 제목이라든지 요지라든지 영어로 되어 있는 건 선택집부터 먼저 읽어. 옆으로 와서 부탁할게. 아니야, 이렇게 돌자. 제목이라든지 요지라든지 영어로 되어 있는 건 선택집부터 먼저 읽어. 발음해줘. Repetition. Repetition. 발음 다시 부탁할게. Repetition. 발음해줘. 단어 뜻은 모르고.
자, 일단 리핏이란 단어는 아니 이거? 다른 단어 다시 리핏. 리핏? 단어 뜻은 모르고? 자, 일단 리핏이란 리핏 플리즈 또는 리핏? 집중? 반복하다, 다시 리핏 하다. 리핏 또는 집중? 다시 하다, 반복하다. 거기에서 TIO에 붙었더니 반복하다. 이, 아, A가 탈락을 했어. 그래서 명사야. 뜻은 그러면? 반복. 그렇지. A가 탈락을 했어. 그래서 명사야. 뜻은 그러면? 반복. 그렇지. 크리에이티비티. 다시 읽어줄래? 너무 많은 반복은 크리에이티비티, 창의성을 죽인다. 너무 많은 반복은 크리에이티비티, 창의성을 메모, 써있는 대로 하시면 돼요. 메모, 메모 쓰. 그래. S 되면 메모야. 너의 메모를 믿어라. 너의 기억이 아니라. 제발요. 그냥 기억하지 마세요. 손으로 계속 다 쓰세요. 메모 남기세요. 모든 거 다요. 제발요. 그냥 기억하지 마세요. 손으로 계속 다 쓰세요. 메모 남기세요. 식료품 가게 begin 웨어를 의문사로 보게 되면 어디서 뭐뭐 하는지 관계사로 보게 되면 관계 정확히 말하면 관계 부사죠. 아예 써버릴게. 관계 부사면 뭐뭐 하는 장소. 위에 걸로 해석할까? 아래 걸로 해석할까? 둘 다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느 쪽으로 틀린 거, 맞고 틀린 건 없습니다. 그게 맞춰서 해석해드릴게요. 위에 거요? 아래 거요? 둘 다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느 쪽으로 틀린 거. 위에 거요? 식료품 가게. 그치? 어디서 너의 건강이 시작하는 가. 자연스러워. 식료품 가게. 그치? 어디서 너의 건강이 한글 써줄까? 자연스러워. Where your health begin? Your health가 주어고요. begin이 동사입니다. 1번으로 해석하시면 어디서 너의 건강이 시작하는가 이렇게 되고요. 이제 밑에 걸로 해석하시면 너의 건강이 시작하는 장소가 되죠. 이르니 뭐뭐 하는 장소냐? 어디서 뭐뭐 하는지 하는가? 그래서 위에게 자연스러워, 아래게 자연스러워. 아래게 자연스럽지. 나중에 이제 독해하시면서 둘 다 연습해 두셔야 돼요. 대부분 위에 거에만 익숙하고요. 귀찮으니까 어디서만 외워버리시는데요. 1단계 어디서만으로도 외우시면 안 되고 어디서 뭐뭐 하는지 뭐뭐 하는가 이걸 넣으셔야 돼요. 명사들이라서 지워드니. 그리고 여기서는 일종의 관계부사 명사들로 쓰였어. 너의 건강이 시작하는 장소가 식료품 가게다 이 얘기겠지. 계속 애들한테 끊고 너의 기억은 향상할 수 있다, 나아질 수 있다. 됐지? 인프로브 향상시키다, 나아져 발전하고 뭐. 애들한테 뭐뭐 하면서 웨이드 포인트 뭐뭐 하면서 이때 계속 뭐뭐 하게 되다. 네가 더 나이 들게 되면서 너의 기억은 향상할 수 있다, 나아질 수 있다. 이때 계속 뭐뭐 하게 되다. 네가 더 나이 들게 되면서 너의 기억은 향상할 수 있다, 나아질 수 있다. Repetition, 반복과 발음해줘. Categorization, Repetition, 범주화, 분류화. 발음해줘. 범주화, 분류화. 적어주면 좋겠어. 이게 어려운 단어인데 범주화. 카테고리가 범주 분류야. 이 본문에 있을 걸 카테고리? 분류화. 적어주면 좋겠어. 이게 어려운 단어인데 있어, 없어. 카테고리가 범주 분류야. 이 본문에 있지? 카테고리가 범주 분류. 우리도 그냥 카테고리라고 쓰긴 하는데 범주 분류란 단어고 카테고라이즈 밑에 있지 여기. 카테고리가 범주 분류. 됐지? IG가 붙으면 여기 카테고라이즈 돼 있지. IG가 붙으면 범주로 만들다, 범주화하다, 분류화하다, 분류하다 이렇게 돼. 거기에 명사가 됐어요. TIO. 복잡합니다. 카테고리, 카테고라이즈, 카테고라이제이션. 되니? 오케이. 반복과 분류, 범주화가 키 열대를 해석하시면 안 돼. 핵심 또는 중요한 것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기억에 대한 핵심이다 이렇게 써놨네. 자, 본문으로 가볼게. 기억에 대한 핵심이다 이렇게 써놨네. 자, 본문으로 가볼게. teach 돼 있는데 오형식 동사인데 해석하실 때 자,
teach 가르치다는 아실 텐데 목적어 to 부정사로 이렇게 5형식으로 쓰이게 되면 목적어를 또는 목적어에게 또는 목적어가 동사하게 또는 동사하도록 하시고 teach 뜻은 뭐야? 동사하게 또는 동사 그럼 넣으면 돼. 그치? 그게 5형식 기본 패턴인데 어떻게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또는 우리 아이들을 memorize 기억하게 또는 기억하도록 가르치는가? 캔까지씨 가르칠 수 있는가? 그럼 딱 떨어지죠. 후 뭘 기억해? 어 range of 하면 어, 뭐뭐 범주의 범위의 물결 범위의 범주의 이렇게 쓰는데 와이드 붙었지? 아, 미안 브로드가 붙었지? 브로드 넓은이야. 넓은 범위의 하시면 딱 떨어져. 맞지? 정보를 어떻게 기억할 수 있게 만드는가 이해됐죠? 자 지워드니 여기 어떻게 기억할 수 있게 랜 목적어 동사 원형 간접 명령문이라는데요. 랜 목적어 동사 원형 간접 명령문이라는데요. 목적어가 뭐뭐하게 해주세요라는 뜻의 정중한 표현이야. 목적어가 뭐뭐하게 해주세요라는 뜻의 정중한 표현. 나중에 내신 때는 지금 안 다룬 거, 안 다룬 지문들도 전부 다 접시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갈 거야. 이거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간다는 학교. 들어가지. 그러면 주해라고 그래서 강의 때 앞에서 안 한 것들 뿐만 아니라 다 할 거고요. 나올 때 다 집어줄 거예요. 그래서는 아마 2주 정도 걸릴 수도 몰라요. 앞에서 안 한 것들 뿐만 아니라 다. 어차피 여러분 다 거의 다 공통이야. 그래서 let me prove 됐죠? 제가 증명하게 해주세요. 그부터 to you 너에게 prove 다음에 될 절이야. 무엇을? 증명하게 해주세요. All people 모든 사람들은 아 prove 다음에 될 절이야. 무엇을? 잠재적인 포텐셜. 발음 좀 크게 해줘. 안 들려? 포텐셜. 우리 포텐이란 말 많이 쓰잖아. 잠재적인 잠재적인 천재라는 걸 증명하게 해주세요. 우리 포텐이란 말 많이 쓰잖아. 요거를 뭘로 해석할래? 위드를 가진으로 해석할래? 아니면 뭐뭐를 가지고로 뭐뭐 한 채로 분사구문으로 해석할래? 위드를 단순한 전치사로 보면 뭐뭐를 가지고 또는 가진 여러 가지가 해석되고요. 가지다 같은 뜻이잖아. 다음 분사구문 챕터에서는 뭐뭐 한 채로 또는 뭐뭐하 면서인데 위에 걸로 할래? 아래 걸로 할래? 좀 쉬운 거 말고 어려운 거 택해서 가자 좀. 왠지 앞에서 아까 의문사도 일부러 밑에 걸로 넣지 않았니? 밑에 계속 좀 안쓰럽잖아. 이제 고급 해석 좀 배워가자고. 위드가 가지고서 이제 징그럽다. 나 위드 가지고 내볼게. 가지고로 하면 여기서 끊어지고 이렇게 꾸며주게 돼. 꾸며주게 돼. 둘 다 해석을 해줄 테니까 봐. 뇌를 가진 또는 가지고서 이렇게 된다고. 그치? 다시 모든 사람들은 잠재적인 천재다. 무슨 뇌를 가지고서 이렇게 돼. 근데 실제로는 컴마 때문에 분사구문에 가까워. 자 다시 design to store 돼 있는 store 뜻은? 예 다시 갈게요. 예 저장하다의 동사예요. 투 다음에 동사 원형 쓰는 게 더 자연스럽죠. 저장하 아까 5형식에서 뭐였니? 예 저장하다의 동사예요. 대하도록 기억나? 요거보다 아니 나중에 아 5형식의 수동태 과정이라서 저장하게 저장하도록 고안된 또는 디자인된 뇌를 가지고서 잠재적인 천재다 이래도 해석은 돼. 근데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어. 콤마 때문에 분사구문이 자연스러워. 더 나중에 가서 목적어고요. 자 위드 다시 분사구문이면 위드 다음에 목적어 목적격보 목적격보로는 분사나 분사구, 형용사나 형용사구, 전치사, 구가 등장을 할 수 있는데,
아직은 둘 다 해석이 되긴 하는데 뇌가 디자인된 채로 고안된 채로 이렇게 된다고 컴마 때문에 일종의 분상으로 보세요. 자, 뭐뭐 하도록 후 저장하고 통제하고 기억하도록 고안된 채로 잠재적 천재라고 무엇을? 큰 양의 정보를 쓰룩 전치다니까 끊을게. 뭘 통하여? 잘 할게. 그거 눈 아파. 이쪽에서 대고 막. 정보를. 쓰룩 전. 아, 뭔 얘기지? 왜 일로 두 명이 막 날라오냐? 잘 할게. 그거 눈 아파. 아, 케이스가 원래 그런 거야? 아, 계속할게. 소리. 쓰룩. 왜 일로 두 명이 막 날라오냐? 메모라이제이션, 메모리제이션. 계속할게. 리피티션. 반복에 의한 기억 또는 반복에 의해서 기억을 통해. 그치? 인간이 똑똑해지려면, 그치? 천재라고. 천재는 천재인데, 정보를 많은 양 처리해. 뭘 통해서? 기억을 통해서. 뭐에 의해? 그치? 천재라고. 방금 읽었잖아. 뭐에 의해서, 뭐뭇에, 바이 밑에 그럼 써줄까? 뭐뭇에 의해? 뭐에 의해? 리피티션. 딸, 너야, 너. 읽는 사람. 뭐에 의해? 반복에 의해. 그쵸? 첫 번째는 반복이 들어가야 되죠. 좀 건너뛰자. 왜냐하면 이메이징이라고서는 상상해라 돼있지. 여기 또 일시야. 이제 예를 들 거라고. 뭐에 반복에 의한 기억에 대한 예를 들겠지. 어디로 건너뛸까? 건너뛰자. 어디로? 뭐에 반복에 의한 기억에 대한 예를 들겠지. 어디로 건너뛸까? 어디로 갈래? 건너뛰자. 어디로? 아니 다 읽어보고 고르지 마. 지금 뭐하니? 대문자 찾아주리. if, of, 더 빨리 찾아. 이거를 스캐닝이라 그래. 어느 뜻이 좋을까? 우리가 또 you 그다음에 야, 여기 있네. you 어느 뜻이 좋겠니? 그게 뭐라고? 예, 잘 고르셨어요. 넘어가시면 돼요. 여기까지 내가 정확하게 해석했다면 이제 예실 테니까 일로 가면 돼. in other words가 다시 말해서 너는 씬, 본 적이 있다 또는 보아왔다. 현재 완료겠네. 노즈 계속 읽어줘. 다시 읽을게. 오가나이즈, 오르가나이즈드, 오가나이즈, 오르가나이즈드. 이해됐죠? 오가나이즈, 고집화된, 구성된이야. 오르가나이즈가 조직하다, 구성하다. 도즈, 그러한 조직된, 구성된 아이템, 항목을 보아왔다 또는 본 적이 있다. 오르가나이즈가 조직하다, 구성하다. 계속. 도즈, 그러한 내가 더 힘들어. 힘들어 힘든 척 하지 마. 항목을 보아왔다. 오버 오버게. 다시 또 다시. 나 지금 녹화까지 해. 유튜브에 올려야 된다고. 내가 더 힘들어. 힘들어 힘든 척 하지 마. 그치? 계속해서 이 물건을 봤어. 오버 앤 오버 어게인이면 뭐야? 맨 처음에 봤어? 리피티션 반복이지. 그치? 어렵지 않지? 오버 앤 오버 많이 들어왔잖아. 계속 앤드 그리고 디 어레인지먼트. 바이부터 괄호 열고 카테고리에 괄호 닫고. 카테고리 아까 뜻이 뭐라고? 안 적었니? 범주, 분류. 그렇지. 범주에 의해, 분류에 의한 어레인지먼트는 배열이란 단어예요. 레인지는 아까 나왔죠. 레인지에 어가 붙었어요. 배열은 it 가목적어, 투부정사, 진목적어인데 여기 문법 설명하고 말고 내신 때 하자면 내신 때 하고 답은 내는데 어렵진 않고. 자, 첫 번째는 over and over가 뭐라고? 반복. 그 다음 뭐 나왔어? 카테고리 또 여기 또 여기 카테고라이즈 아까 찾았잖아. 그럼 두 단어 필요한 거 뭐하고 뭐야? 카테고리 또 여기 카테고라이제이션하고 카테고리하고 또 여기 리피트 반복하다. 이 두 가지 들어가. 정답은 뭐야? 예, 끝났어요. 위하고 아래만 보면 돼요. 카테고라이제이션 단어가 좀 어려웠니? 이번에 리피트 반복하다. 이 두 가지 단어가 어려웠니? 얘가 약이 없어서 이게 중등 때 교과서 단어만 어휘만 공부하고 딱 막혀있던 분들이 내가 얘기 숱하게 했잖아. 단어만 단어에서 벽에 걸린다고. 얘기했죠. 다음 몇 번? 거기 그 질문에도 지금 시험 나올 거 있을 걸 찾아보면 딴 애들 질문했어. 지금 읽은 거에 딱 있어. 다음 몇 번?
거기 그 지문에도 지금 C형 나올 거 있을 걸 찾아보면 나중에 지문에 찾든가 그럼 지금 읽은 거에 딱 있어 있지? 몇 번 다 몇 번 지문이냐 그거 내가 준 거에서 4번 했니? 위에 거부터 다 찾아봐 본문에 다 있으니까 알았지 아들 그것만 보고 멍 때리지 말고 다시 읽어보고서는 형광펜 다시 얘처럼 쳐놓으세요 그게 나을 겁니다 아니야 나 지금 칠 필요는 없어 뒤로 가서 찾으면 되지 그지? 오케이 몇 번 이번엔 다시 읽어보고서는 형광펜 다시 얘처럼 쳐놓으세요 그게 나을 겁니다 아니야 나 지금 칠 필요는 없어 뒤로 가서 찾으면 되지 그지? 몇 번 몇 번 오케이 몇 번 이번엔 29? 확 넘어가세요. 예, 알겠습니다. 29요. 어떤 문제인데요? 29? 맨날 하는 말이죠. 어법은 해석하지? 마세요. 1번, 로어드냐, 로어링냐 돼 있죠? 자, 그러면 맨 처음에 1단계 뭐라고? 딸, 질문하신 분. 1단계. 준동사냐 서술어냐 단수냐 복수냐 하고 지우고 또 적어줄게 2번이 능동이냐 수동이냐 지금 눈에 속은 거야 너 일이냐 ing냐니까 능동이냐 수동이냐가 먼저 들어와서 지금 그 생기가 많은데 모든 공식이 1번 맨날 적었던 거야 준동사냐 서술어냐 서술어라면 무슨 관계 주어동사 관계가 있을 테니까 자동으로 주어랑 수량 판단해서 단수냐 복수냐 기억 안 나니? 몇 번 썼는데? 나죠? 다음 두 번째가 능동이냐? 수동이냐? 어떻게 풀자고 간단하게 3형식 타동사에 한해서만 목적어 있으면 능동 없으면 수동 목적어 있으면 풀어라 목적어 줘야 돼? 세 번째는 시제 시제는 해석해야 되니까 보유 되니? 보통은 1, 2단계에서 어디 가나면 끝나고요 고3 가야 해석 나와요 되니? 자, 첫 번째, 준동사냐, 서술어냐입니다. 주어는 어디서 시작해? 딱 봐도. 되니? 보통 1, 2단계에서 어디 가나? 주어. 고상 가야 해석 나와요. 히, 그렇지. 다음 서술어. 나, 첫 번째. 워터프루프. 앤드 해놓고 1이지. 얘는 준동사냐, 서술어야? 주어. 히, 그렇지. 다음 서술어야. 그리고 앤드 무슨 구조? 병. 열 구조. 그럼 그 다음에는? 준동사냐, 서술어. S, V, V, 콤마, V, AND, 열구조. 그럼 그 다음에 V, 이거 이해 안 돼? S, V, 예, 이해 됐니? V, 됐어? 그러면 L, 여기 뭐 나와? 서술어 자리야. ED면 과거 동사일 수가 있거나 과거 분사일 수가 있고 ING면 오로지 현재 여기 뭐 나와? 서술어 자리야. 분사죠. 맞지? 서술어라니까 얘만 답이지 이거니까 로워드 끝 능동수동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1단계부터 먼저 하세요 맞지? 준동사냐 서술어냐 능동이냐 수동이냐 SV 찾은 다음에 아 이거 서술어가 아니면 그때 가서 이거 다 속았어 그걸로 다음 B번은 좀 이따 풀고 C번을 가볼게 같은 개념이야 1단계 뭐라고? 준동사냐 서술어냐 주어는 일단은 위치니까 여기서 끊어버릴게 원래는 여기서 근신해야 되는데 그 뭐라 그래? 관계, 개, 명사. 그치? 해즈가 바로, 그 누가 봐도 해즈가? 서술어냐, 주어는. 일단은 서술어, 맞지? 그럼 그 앞에 있는 건 위치는 뭐가 되니? 주격, 관계 대명사인 건 이해되니 꼭?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신이니까 비신이나 뭐가 되니 결국은 과거 분사입니다. 1단계는 준동사의 서술어야? 준동사. 그쵸? 2단계가 뭐라고? 예, 능동이냐 수동이냐. 제가 지금 따로 써볼게. 지울게. 별 얘기 아니라니까. 해즈 씬이냐. 그죠? 2단계가 뭐라고? 해즈 빈 씬이냐의 문제로 바뀌어요. 완료냐, 완료 수동이냐의 문제로 바뀐다고. 4번 어차피 있으나 없으나 빼고. 되니? 결국 뭐야? 능동이냐? 수동이냐? 어떻게 풀자고? 딸? 아까? 능동 수동은? 있니 없니 목적어? 없어 수동 끝 A하고 수수는 다 나올 걸 수동이야 어떻게 풀자고 딸 아까 능동 수동은 인이 언니 목적어 몇 번 썼니 없어 수동 끝 예 곤란합니다 됐고 다음 어차피
B번도 다뤄야 될 테니까 다루고 갈게. 여기 지워도 되니? 몇 번 선이? 지워도 돼? 예. 네, 곤란합니다. 나중에 어법에서 다시 다루도록 할 거야, 이 부분은. 다뤄야 외어냐, 위치냐 물으면. 여기 지워도 되니? 지워도 돼? 예. 위치냐 묻고 있는데, 결국은 문법은 관계, 부사냐, 관계, 대명사냐고요. 관계부사는 뒷문장 구조, 완전, 관계대명사는 뒷문장 구조, 불완전. 완전 불완전으로 푸는 문제예요. 용어에 따라서. 왜 이렇게 되는지는 설명해야 되고요. 설명 안 해도 되고요. 어때요? 안 해도 되고요. 해야 돼요? 안 해도 되고요. 나중에요? 알겠어요. 뒷문장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보죠. 주어는 워러, 동사는 is clear for. 끝. 문장 완전해. 도어 is clear, 물은 맑다. 계속 다 됐어, 끝. 문장 완전해. 따라서 정답은 무조건, 왜요? 주어는, 워러, 동사는 is clear, 뭐. 됐죠? 예. 도어 is clear, 물은 맑다. 그래서 몇 초 안에 풉니다. 문장 완전해. 따라서 정답은 무조건. 오, 해석이야, 이거. 아, and로 써놨구나. 어, waterproofed, attached, and, 어, SV, SV.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희들이 단어를 보면서 해석하려고 들거든? 단어 해석 전에 아까 너한테도 스토어가 얘가 지금 머릿속에선 단어를 보면 가게가 먼저 떠올라. 그게 아니라 스토 다음에 동사, 동사니까는 그걸 찾아가는 연습. 이런 식으로 해서는 문법적인 관계를 먼저 찾아야 돼. 그럼 최소한 뭐뭐 하다라고도 떠오르는 것처럼 구조가 판단이 먼저입니다. 예, 다른 건 몇 번이요? 그게 아니라 스토 다음에 동사, 동사니까는 그걸 찾아가는 연습. 이런 식으로 해서는 문법적인 관계를 먼저 찾아야 돼. 빨리요. 그래서 하루 시중에 떠오르는 것처럼 구도가 판단이 먼저입니다. 예, 다음은 몇 번이요? 32요. 혹시 학교 그 내신이나 이런 데서, 아니 학교에서 수행평가로 주제문 찾아오시오 또는 틀린 아니요, 문제 분석해오 이렇게들 숙제들 안 줬니? 뭐 그래? 시험엔 안 들어간대 이거? 아직 얘기가 없었던 거니? 내신이나 이런 데서, 아니 학교에서 수행평가로 들어가. 찾아오시오 제발 좀. 또는 틀린 문제 분석해오 이렇게들 숙제들 안 줬니? 시험에 안 들어간대 이거? 지금 들래? 벌써부터 루저 같은 얼굴로 툭 하고 쳐져 있어. 32. 들어가. 32번 지문도 있을 거예요. 어딘가에. 아들 네 차례야. 한 바퀴 돌았어. 아? 뭐 네가 이제. 벌써부터 루저 같은 얼굴로 툭 하고 쳐져 있어. 크게 좀 읽어줘. 32. Within a store. Within. 가게 안에서. 마크가 동사네. 표시하다야. 벽이 표시한다 무엇을. 어, 네가 가게의 뒷면, 후면, 뭐 등짝 듣긴 한데 뒤지? 뒤를 표시하지만 end of the 마케팅, 홍보 또는 마케팅의 끝은 아니다. 가게의 뒷면, 후면, 뭐 등짝 듣긴 한데 혹시 그 마케팅에 대해서 따로 본 적 없고? 마케팅, 홍보 또 예를 들면 모의고사 다는데 그걸 많이 읽어놔야 되는데 이제 아 이제 뭐 하냐면 벽과 그 마케팅에 관한 얘기를 할 건데 아 가보자 알았어. 예, 다른 생각을 먼저 하고 들어가야 이 글이 어떻게 될지를 추론해. 왜냐하면 문장 하나가 주요하게 비어있고 우리는 그걸 추론해서 맞춰야 돼요. 딱 네가 생각한 대로 절대로 답이 있지 않아요. 그치? 그러다 보니까는 다양한 여러 생각들 브레인스토밍이 원래부터 평상시 수업 전에 필요 시험 전에 필요할 때 일단은요. 나중에 한번 수업 때 다시 얘기해보도록 하자. 머천다이저부터 상인이란 단어야. 머천다이즈가 상거래하다 라는 뜻인데 상인들은 종종 The back wall, 뒷벽을 as 뭐뭐로써 마그네의 뜻은? 상인이란 단어야. 머천다이즈가 상거래하다 라는 뜻인데 자석으로써 활용한다. 쉬운 단어예요. 마그네틱. 어, 자석으로. 왜냐하면 그것은 의미하기 because 때문이야. 데디아를. 됐죠? 자, 가게에 있는 뒷벽이 건물이나 그 상업적인 그 내용물의 끝인 건 사실이지만 끝인 건 사실이지만 통 마케팅의 끝은 아니다라고 했지. 그리고 그 벽을 뭐로 활용한대? 마그넷으로 활용한대. 자, 자석의 역할은? 업적인 그 내용물의 끝인 건 사실이지만 붙이는 거 가능해 또. 홍 마케팅의 끝은? 또. 아니다라고 했지. 그리고 그 그래 끌어당기는 거. 그러니까 첫 번째로 붙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벽이 자석으로 돼 있으면 뭔가가 여기에 붙이는 거 가능해 또. 둘러? 네 말대로?
붙겠지. 그러면 야 그냥 가게 벽에 그냥 맨땅으로 비어 있는 벽 봤어? 그러니까 첫 번째로 붙인다. 뭐가 붙어 있든 붙어 있잖아. 이 벽이 자석으로 또 끌어당기는 용도면 고객을 좀 더 일로 들러? 오게 하는 용도도 있을 거라고. 그 둘 중에 하나인 거야. 그냥 가게 벽에 그것은 뭘 의미하니까 1번. 뭐가 붙어 있든 붙어 있잖아. Larger than it is. 실제로 그런 것보다는 가게가 더 크게 보인다. 참고로 가게를 더 크게 보이게 만들려면 거울이나 유리를 활용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랩실이 전부 다 통유리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딴 데보다 엄청 넓어 보이죠. 물론 실제로 평수가 넓긴 해요. 그리고 제일 웃긴 거는 제일 넓은 강의실은 도리어 감춰놨어. 이 강의실 두 배, 바로 옆에 있어. 안 열어봤지? 열어보면 깜놀할 거야. 실제로 평수 장난하는 걸 보고. 자, 일단 쓸데없는 소리. 보통 거울이나 유리를 활용해요. 뭐부터? 더 많은 상품이 거기에 비스토어드, 저장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해서. 자석으로 돼 있으면 저장될 수 있니? 선반 같은 거나 뭐 창고로 돼 있어야지. 다음 3번. 모든 가게, 전체 가게를 통과하여 걸어야만 하기 때문에. 해부터 뭐뭐 해야 한다. 걸어야만 하기 때문에. 참고로 3번에 관한 얘기는 시험에 많이 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오늘 엄마가 마트를 가요. 고기 사 먹자 그래요. 고기 코너 어디 있어? 입구에 있어? 맨 뒤에 있어. 맞아. 아빠 술 사러 가지. 그럼 술 코너 어디 있어? 맨 뒤에 있어. 등이? 꼭 걸로 가게 해. 그런 다음에 가면서 원 플러스 원 다 쳐다보지. PC 코너 다 있지. 앉으면 올 수 있니? 다 먹게 만들어. 일부러 그렇게 동선을 되게 복잡하고 불편하게 짜는 거예요. 세일 상품, 미끼 상품 몇 개가 있는데 꼭 거기 부수적인 건 맨 뒤에 있어. 여름날 캠핑할 때 봐봐. 마트에 가서는 홈플러스 딱 들어갑니다. 홈플러스 딱 들어가 보면 아 여름 캠핑, 미끼 세일 하고서는 텐트 다 있어. 브루스터, 근데 미끼 아니 브루스터 아니라? 그 텐트, 그 다음에 뭐야 그 물놀이 튜브 이런 것들 저가로 팔아. 와 사야지 하고서는 딱 하는데 바베큐 장비를 딱 하니까 숯이 필요해. 숯은 어디 있어? 맨 뒤에 있어. 졸라 치사하게 걸어갔잖아. 올라 있는 거? 일부러 그 배치 다 같이 받고 나중에 가서 받았고 캠핑 장비 가면 여름용 텐트나 캠핑 장비 사면은 그래도 밖에 나가니까 추우니까 무릎 담요라도 있어야 되지. 담요 어디 있는지 봐봐. 무릎 담요 그 쬐깐한 거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 맨 끝으로 가야 돼. 거기서 제일 먼 데다 배치를 합니다. 이거 절묘한 배치 방법이에요. 알겠니? 이게 그렇게 해서 항상 멀리 돌아가게끔 걸어가게끔 해. 그래서 모든 상품들이 가능한 한 최대한 노출되게끔 해. 또 하나 중간에 노출되다가 걸었다가 지칠만 하면 뭐가 나와? 분식집 있지. 떡볶이라든지 국수라든지. 그리고 꼭 되면 애기들 갖고 가다 징징거리지. 절제할 때쯤 되면. 그럼 앞에서 뭐 있어? 카운터에? 졸라 싸구려 튀기란 사탕이라든지 꼭 애들 한두 개씩 줘주게. 끝까지 빨아먹게끔 구성돼 있어요. 그게 마케팅이고요. 나중에 이 부분은요. 여러 군데서 다룹니다. 생각을 해두시기 바래요. 우리가 어떻게든 물건을 오랫동안 이 가게에서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게끔 하는 장치도 여러 개 돼 있어. 가자. 가게는 손님들에게 provide a with b 문화적 행사를 제공한다는 걸 의미해. 마그네틱 자석과 문화적 행사는 잘 연결되진 않지. 물론 고객 홍보용인데 고객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인데. 5번 사람들이 don't need to 뭐 할 필요 없다? 소비할 필요가 없다. 가게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할 필요가 없다는 걸 의미한다는데 여기서 하나 두 가지를 보셔야 돼. 가게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소비를 하게끔 가게에서 머무는 시간을 길게끔 만들려고 하는 게 어디냐면 마트야. 백화점, 마트, 다음에 그 도박장.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알지 못하게끔 벽이 없어요. 시계도 없고요. 아니, 창이 없어요. 유리창을 보면 밖에서 밤인지 낮인지 알 수 있으니까 창을 일부러 안 만들어. 가게 점원들은 정확하게 시간을 안다? 어떻게 하냐고? 거기 노래 나오지. 그 노래가 쉬는 시간, 교대 시간에 따라서 딱 정해져 있어. 30분에 한 번씩 뭐 쉬라고 탁.
그 가게에 있는 마트 점원들은 알아. 다음 정반대로 가게에서 빨리 나가길 원하는 가게도 있어. 어디냐고? 편의점. 편의점에서 라면 먹을 때 보면요 100% 쪽팔립니다. 30분에 한 번씩 못 쉬라고 그 가게에 알지? 편의점에서 라면이나 김밥이나 뭘 대표 먹고선 앉아서 먹고 가야지. 아 편의점은 나한테 앉아서 먹을 공간도 제공해 주니까 라고 앉아 있으면 쪽팔려. 어디로 찾아봐. 밖에 있는 지나가는 사람은 눈 마주칩니다. 자 나는 컵라면을 깎으면서 막 먹으려고 하는데 앞에서 치킨 들고 가던 동네 아저씨는 눈이 마주쳐요. 담배 떼고 있는 누나 아저씨가 눈이 마주쳐요. 존나 민망해지기 시작하죠 슬슬. 강제하지 않아도 빨리 참고 나가라 해요. 그런 가게는 뭐야? 손님을 빨리빨리 순환시켜서 내보내는 거야. 서비스는 제공했지만 제공하기 싫은 서비스를 제공한 듯한. 두 가지가 있어 이 부분은. 좋아. 계속. 이것은 좋은 것이다. 비코즈 왜냐하면 자 끊고 디스턴스가 주어고 트래블드 ED가 동사일 것 같은데 저기 있다. 릴레이트가 동사다. 이거 어렵다. 트래블드에서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디스턴스에 괄호 닫고 수식하고 됐어? 다음 외울 건 릴레이트 투기다. 예. 다이렉트리 투. 자, 릴레이트 투 하면 뭐뭐에 연관되다 이렇게 이렇게. 트래블드부터 갈게. 여행된 이란 뜻이야. 여행하다가 트래블이잖아. 여행된 디스턴스 거리가. 그러니까 손님에 의해서 여행된 거리가 좀 더 다이렉트리 직접적으로 릴레이트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투 뭐뭐에? 여행된 이란 뜻이야. 엔터링 커스터 몇 가지? 들어오는 손님당 엔터링 구며줘. 들어오는 손님 허 뭐뭐 마다 뭐뭐 당 내 이렇게 이렇게 들어오는 손님당 판매량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여행되는 거리 여기서 해석을 잘못해서 그래. 걸어지거나 걷는 거리가 들어오는 입장한 손님당 판매량에 더 직접적으로 연관되니까. 애니 어더부터 다른 어떤 measurable 측정할 수 있는. 자, 요 단어 지금 좀 괴롭다. measure 뜻이 뭐라고? 측정하다예요. 거기에 able이 붙어서 형용사가 돼서 측정할 수 있는이 됐거든. 여기까지는 이해됐지? measure에다 able 붙어서 여기 measurable. 근데 밑에 있는 variable 보이니? 보이니? vary가 동사로 다양하다야. 거기에 able이 붙으면 다양할 수 있는이 되어야 되거든. 근데 얘는 명사로 변수입니다. 한 문장에서 일부러 이렇게 악랄하게 해놨어. able, able로 돼 있는데 하나는 형용사요, 하나는 명사. 단어도 모르면 이거 그냥 그대로 박살나. 다른 any other, 다른 어떤 특정 가능한 소비자 변수보다. 단어 모르면 어쨌든 끝나. 그러니까 최고라고. 뭐가? 유동한? 어디다. 다른 자 그러면 끝났어. 손님이 오래 걷는 게 좋다 쪽이지. 정답은 단어 끝나. 3번 끝. 그러니까 최고라고. 뭐가? 지호대? 이동한 거리가. 아마 이것도 시험에 넣었을 걸. 자 그러면 끝났어. 손님이 오래 걷는 게 좋다. 디스 이즈 굿 띵부터 베리어블스까지 있을 것이야. 인충물에 다른 거 몇 번? 30. 3번이요. 3번 내가 안 다뤘나? 아, 다루긴 했구나. 있을 것이야. 인충물에 다른 거 몇 번? 30. 가자. 3번이요. 좋은 소식은 여기서 이제 최근에 나오는데 주어 비동사 한 다음에 대절을 써서 주어 비동사는 대절이다. 예문 적어야 되니? 예문 적어야 되니? 안 적어도 돼? 안 적어도 돼? 첫 단계는 이러다가 주어 비동사에 대시 생략되는 패턴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쵸? 그리고서는 이게 그 미국 경우 토플
시험에서 슬슬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최근에 그냥 갖다 밀어넣어버려. 지금처럼 주어, 비동사, 컴마만 써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저 구조를 모르시면 이 해석은 완전히 무너져요. 이드니? 그래서 이즈 뒤에 뭐가 나온다고? 컴마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와. 주어가 웨어절이야. 동사는 이즈고요. 안 그러면 이거 안 보입니다. 저 구조를 모르시면 이 해석은 완전히 무너져요. 이드니? 그래서 이즈 뒤에 뭐가 나온다고? 컴마 다음에? 자, 웨어절이 S, 주어로 쓰였으니까는 명사들이란 얘기지. 뭘로 할까? 의문사로 할까? 관계부사로 할까? 의문사로 해줄게, 이번에. 둘 다 되긴 하는데, 의문사로 해줄게. 자, 좋은 소식은 대디야, 이다라고. 좋은 소식은 뭐다? 읽어줘라. 자, 웨어절이 S, 어디서 니가, 끊을게. 끝나는 지, 어디서 뭐뭐 하는지, 아까 했지? 어디서 네가 끝내는지 주어니까 는. 좋은 소식은 데디야. 10 years from now, 지금부터 10년 후에 네가 어디서 끝내는지는 어디서 is up to you, 너에게 달려있다. be up to 야, 이거 외워버리지 뭐, 여기까지 해서는 어디서 네가 끝내는지 너에게 달려있다. 네 책임이라고. 첫 문장 이해됐고, 다시 지금부터 10년 후에 네가 어디서 끝낼까는 누구한테 달려있다? 너에게 달려있다. 10년 후에 여러분들이 대학교에 있을지 군대에 있을지 됐니? 아니면은 어디 PC방에 앉아갖고서는 예, 야간에 할 일도 없이 PC를 때리고 있을지, 도서관에 있을지, 노량진 학원에 있을지, 그거 다 누구 탓이라고? 네 탓이라고. 너한테 달려있어. 그게 좋은 소식이래. 난 절대로 마음에 안 들어. 너의 문제가 꼭 너만의 문제일까? 사회가 그렇게 만드는 건 아닐까? 좀 보자. 너는 자유로워. 또 뭐 할 자유? 추우죠. 선택할 자유가 있어. 너의 삶에 대해 무엇을 만들길 원하는가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 이걸 뭐라 불러? 프리 윌, 자유의지라 부릅니다. 그죠? 자유의지, 프리 윌인데요. 나중에는 자유의지 이 두 단어에 대해서 정말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진짜 우리는 선택의 자유, 자유의지가 있는가? 우리는 신이 있다면 신의 말을 거역할 수 있게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이 철학적인 사유 주제는 좀 더 공부해 보도록 해요. 그리고 그것이 너의 기본적인 권리이다. 더군다나, 왓츠모어, 더군다나. 턴 온, 너는 그것을 킬 수 있다. 이시몬이 무얼 킬 수 있니? 그것이 뭐냐고. 이시 가리키는 거 앞에 권리, 권리는 뭐야? 권리가 뭐야? 베이지, 기본적 권리가 뭐냐고. 자유의지. 계속 지금 그 얘기하는 거야. 자유의지를 선언, 키다, 켜다잖아. 여기서 발동시킬 수 있다고. 그것이 뭐냐고. 내 안에 있던 자유의지를 깨울 수 있다고. 띵! 하고. 이 시간에 키는 거 앞에. 그것도 어떻게? 즉시. 권리가 뭐야? 베이지, 기본적 권리가 뭐냐고. 어느 순간에든. 그 얘기하는 거야. 너는 선택할 3점짜리에서 좀 더 읽을게. 보통 어렵잖아. 자유의지도 나오고. 자유의지 생각해 본 적 있어? 내 안에 있던 자유의지를 깨울 수 있다고. 없어? 인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진짜. 고민이나 가설이나 상상들 혹시 안 해보니? 어느 순간에든 너는 선택할 3점짜리에서 좀 철학적인 여러 주제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나란 존재가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야.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는 게 맞는가? 아니면은 나는 이 길을 내가 선택해서 가고 있는가? 아니, 아예 가도록 운명 젖은 건 아닐까? 그런 고민들 안 해봐? 답이 안 나온다고 해? 너가 지금 스스로 선택한다고 생각해? 아니면 누군가 다 너한테 선택을 줬다고 생각해? 뭔지 모르겠어요? 응, 살아보시면서 그런 고민을 하시고요. 그게 여러분의 가치관이 됩니다. 분명히 그걸 세우셔야 돼요, 이 부분은요.
그래야 내가 공부에 나아갈 동기가 되고 모티브가 되고 앞으로 나아갈 힘이 돼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근거가 되죠. 나의 물론 여러 사람마다 그것이 가치관이라는 게 정립이 되긴 하는데 어떤 사람은 대부분의 물론 아쉽게도 패배의식으로 써는 사람들도 있어. 나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남들이 다 날 위해서 이렇게 선택해버렸구나라는. 하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한 건 없니? 앞으로 나아갈 힘이 돼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여러 고민들 안 들어? 물론 여러 사람마다 그것이 가치관이 모르겠다. 나는 가끔 너네 나이 때 했던 건데 이거는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네. 너네 나이 때 했던 건데 나는 이미 답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세상을 살면서 질문만 받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모르겠다. 나는 가끔 무슨 얘기야? 세상의 모든 질문의 답은 누구한테 있다고? 나한테 있다는 뜻이야. 이미 답을 갖고 태어났는데 세상을 살면서 질문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 그런데 세상을 살면서 질문만 받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얘기지? 어려워? 다시금 좀 뒤집을게. 요즘 들어서 좀 재밌게 하는 생각 중에 하나는 인생을 롤러코스터,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 그 에버랜드 같은 그 뭐라고 그러지? 그 놀이공원? 어뮤즈먼트 파크? 놀이공원론에다가 인생을 비유해. 나 같은 경우는 가끔. 물론 이것도 100%라고 말은 못하겠어. 무슨 얘기지? 어려워? 예를 들면 여러분은 놀이공원에 입장했습니다. 됐죠? 입장했으면 무조건 뭘 하게 돼? 롤러코스터 안 탈 거야? 타겠지. 뭐가 더 유리해? 빨리 가서 줄 서는 게 유리하지 않아? 빨리 입장해서? 늦게 가면 오래 기다리지. 다시 생각해봐. 롤러코스터를 타려고서는 2시간 동안 기다려 줄 서서 기다린 다음에 롤러코스터 몇 분 정도 재밌어? 1분? 1분 50초? 2분 절대 안 넘어. 3분까지 가는 롤러코스터 별로 없어. 솔직히 내가 기다린 시간에 비하면은 롤러코스터가 나한테 주는 쾌감은 짧아. 되니? 하지만 우리는 그걸 타지. 다시 가자. 왜 우리는 롤러코스터를 타지? 위험하잖아. 짜릿한 그 이상한 그 괴로움이나 고통을 우리는 스스로 원하고 있진 않을까? 그래, 어떤 사람은 나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놀이공원에 가서는 비싼 롤러코스터를 지금 타려고 빨리 가서 줄 서는 사람도 있지만 나 같은 경우는 사람 많이 불었네 이제 늦은마기 가서 조용히 타야지 하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 결국은 롤러코스터를 타게 돼요. 누구나 다. 됐죠? 하지만 선택은 어느 시간대 탈지는 선택할 수 있지. 나의 입장에서는 이 자유의지란 어느 시간대 선택하는가의 문제지. 이미 놀이공원에 입장했으면 그 롤러코스터를 타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고? 무슨 얘기냐고? 여러분들이 인생에 태어났어요. 됐죠? 대학은 가게 됩니다! 대한민국 땅에 태어났으면요. 안 갈 거야? 단지 언제 갈 건지를 결정할 뿐이지. 직장은 구하겠지, 언젠간요. 굶어 죽지 않으려면. 단지 프리윌, 내 자유의지로 언제 직장을 구하. 물론 아예 입장권을 자유요건을 다 샀는데 그냥 아예 공원에만 멍하니 앉아갖고서는 아유 잘하지 오는구나 이것만 구경할 수도 있어. 다음 그날 롤러코스터장 문 닫으면 무조건 다 나와야 되지. 물론 어떤 사람은 점심만 먹고 하여 나와 남친 여친이랑 헤어져갖고서는 싸워갖고서는 튀어나온 사람도 있고 급하게 연락받아서 그만두고 나온 사람도 있지만 야간 공연까지 다 보고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그치? 하지만은 결국은 롤러코스터 놀이공원이 문 닫을 때는 나와야 돼요. 여러분 인생 살게 됐습니다. 언젠가는 이 인생 접어야 되는 거 아니야? 남친 여친이랑 헤어져 갖고서는 싸워 갖고 안 접어? 누구나 다 죽잖아. 안 죽어? 죽어요. 누구나 다 놀이공원에 입장을 했지만은 결국은 언젠가는 이 놀이공원에서 인생이란 이 놀이공원에서 결국은 문 닫고 나가야 돼요. 미리 나가고 싶은 사람도 있고 늦게 나가고 싶은 사람도 있겠는데 나가기 싫다고 징징거리는 수많은 사람도 있어 병원에 가보면. 근데 결국 다 언젠간 나가. 아니야? 할 거 다 하고 나가. 놀이공원에 왔으니까 일단은 하루 왼종일 다 보내려면 아침, 점심, 저녁이고 3끼든 2끼든 사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지나가는 간식거리 하나도 안 사 먹어? 사 먹어. 누구나 다 똑같아. 되니? 거기 순서에서만 변형이지. 자, 뒤집어보자. 우리가 놀이공원을 가기 전까지는 어떻게 살았을까? 난 지금 뭐냐면 사후 세계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야. 내 영혼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는 만약에 예전에 삶이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얼마나 지루했으면 하루쯤 놀이공원에 와보고 싶었겠지.
아니야? 놀이공원 특별하게 가는데 아니야? 맞잖아. 예를 들면 어떤 한 괴로운 영혼이 천국에서 조금만 지루하고 단조롭고 재미없게 살아. 아, 하루쯤 놀러 와야지 하고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게 나일까 아닐까. 뭔가는 해볼 건 다 해보겠지. 결국은 우리는 원하든 좋든 싫든 하든 결국 놀이공원 폐장할 때는 나가게 돼요. 그럼 기왕 놀이공원 놀러 왔으면 맞잖아. 예를 들면 어떤 한 나갈 때까지는 끝나지게 재밌게 놀다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렇잖아. 그냥 걷는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 깔깔거리면서 웃는 모습만 봐도 재밌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내 삶은 그래. 내가 생각하는. 저 일단 쓸데없는 소리. 차라리 관한 얘기인데 계속하자. 다시 까먹었었네. 어떤 순간에 너는 선택을 할 수 있어. 선택하는 수 있어. 뭐 하는 걸? Respect for yourself. 몇 가지만 오원이가 상승할게. 너 자신에게 더 많은 respect, 존중, 존경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걸 선택할 수 있고 나 자신한테 존중을, 존경을 표한다고 너 잘했어 얘야 이렇게 계속 hangout with 돼 있는데 너한테도 한번 얘기했나? hangout 깔려있지 안드로이드에 hangout with 하면 누구누구와 어울리다 사귀다 라는 뜻인데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멈추는 걸 선택할 수 있어. 후 끊고 Who bring you down인데 bring 데려가긴 데려가는데 down 어디로 데려가? 아래로 데려가. 그래서 너를 우울하게 만들거나 축 처지게 만드는 걸 bring down이라 그래요. 너를 처지게 만들거나 울적하게 만드는 새끼들하고 어울리는 걸 그만둘 수도 있어. 네 선택이야. 되니? 결국 너는 선택합니다. 행복해지거나 또는 miserable 발음 다시 miserable 절망적인이란 단어인데 혹시 영화 미저리 안 봤니? 미저리 안 봤니? 명사로 절망이란 단어인데 영화 제목이니까 한번 심심하시면 보세요. 재밌냐고요? 서스펜스의 짱! 등장 배우도 한 너댓 명밖에 안 되고요. 정말 저예산 영화인데 서스펜스는 참 재밌어요. 재밌어? 심심하시면 봐. 다음! 혹시 장발상 소설 원제목이 뭐니? 레 미제라블이거든. 영어로 레가 더야. 미제라블은 미저러블이야. 그래서 절망적인 사람들이란 뜻이야. 장발장의 제목이 아니라. 자 외워줄만 하겠지. 레 미제라블 하면 미저러블 떠올리셔야 돼요. 레자 빼고 미제라블이 미저러블이야. 절망적인. 자 행복해지거나 절망적인 걸 선택할 수 있어. 그래서 현실은 대디하다. 접속사 대 끊어놨는데 올도 접속사 또 나왔지. 컴마이니 뒤에 있어. 이 컴마까지 올도가 부사절 접속사라서 컴마 찍어놨네요. 그래서 대절의 주어는 유입니다. 유와 너는 선택할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너는 결과를 선택할 수는 없다. 어부녀 초이스 너의 선택이 컨스퀀스가 결과인데 발음해줄게. 컨스퀀스 다시 결과하면 리졸트 떠오르지. 예 리졸트는 하나의 행위의 결과고요. 컨시퀀스는 시퀀스 보이니? 컨자 빼면 시퀀스 보여? 1년 또는 연속이란 단어야. 컨시퀀스는 이 앞에 컨이 붙었어. 합친다란 뜻에. 그래서 연속되는 1년의 과정의 합 그게 컨시퀀스야. 그러니까 리졸트하고 좀 다릅니다. 예 리졸트는 하나의 행위고요. 비슷하게 해도 되긴 하는데 나중에 가서는 오원 때문에 분석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니까 너의 선택의 결과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패키지 거래야. 한 쌍의 거래라고. 그러니까 뭔 얘기냐. 어느 쪽을 네가 선택할 자유가 있긴 하지만 선택해놓으면 너의 선택의 결과를 고르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원인을 골라놓고 나면 결과는 자동으로 패키지로 따라온다고. 맞아. 네가 수은천에서 어느 고등학교를 들어가기로 결정하는 순간에 무슨 과목을 하기로 하는 순간에 대학까지 이미 다 끝났고 직장까지 간 다음에 인생 경로가 다 끝난 건 아닐까? 네가 지금 이 공부를 하기로 하는 순간에 아니면 때려치기로 한 순간에 이 다음에 끝낼 모든 과정이 끝난 건 아닐까? 이르니 계속 가자. 예스 세잉 격언이 나아가는 것처럼 말하는 대로로 의역하는데 예스 격언이 말하는 대로인데 1번부터 5번까지는 그래서 격언, 속담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되네요. 그래서 전부 다 속담이네. 비유 갈게.
1번. 말하는 것부터 행동하는 것까지는 긴 발걸음이다. 무슨 얘기냐고? 말했는데 그걸 막상 행동에 올리는 데는 뭐한다? 오래 걸린다. 됐지? 됐지? 그런 면에서 요번에 5월달에 북미 간에 대화한다는 건 매우 깜놀이야. 이렇게나 빨리 진행할 줄이야. 말하자마자 바로 실행이라니. 여하튼 무슨 얘기냐고? 말했는데 그걸 막상 행동에 올리는 데는 좋은 시작이 좋은 끝을 만든다. 시작이 좋으면 끝도 좋다. 됐지? 그런 면에서 요번에 5월달에 북미 간에 대화한다는 건 매우 깜놀이야. 이렇게나 빨리 진행할 줄이야. 말하자마자 바로 실행이라니. 여하튼 트레저, 누군가의 한 남자의 쓰레기는 또 다른 남자의 또 다른 사람의 보물이다. 너한텐 쓰레기라도 나한텐 보물. 이랬지? 스틱, 막대기의 원핸드 한쪽 끝을 집어올리면 너는 당연히 디어더, 나머지 다른 이란 뜻이야. 디어더가 나머지 다른 쪽을 집는다. 끝! 너무 어렵지? 그래. 나중에 저항 안 되면 3점짜리도 있는 빈칸은 건너뛰든가. 시간 낭비한다고 생각되면. 어려워. 다음. 34안 해도 되고? 예, 할게요. 얼마든지 얘기를 해주시면. 너무 어렵지? 왠지 내가 강요하는 것 같잖아. 강요는 이미 했어. 시험지로. 시험지 거기 있는 거. 본문 찾아보면 다 있어요. 뭐, 방금 읽은 것도 있지? 어려워. 그 거기 거기 그 센터에서 준 거. 오케이. 생각해 보아라. 자, 아쉽게도 포로 모멘트 괄호 열고 괄호 닫아야 싱크 오브가 보여요. 포로 모멘트 한 순간 또는 잠깐 생각 좀 해봐라. 했어 시험지로. 시험지 거기 있는 거 본문 찾아보면 다 있어요. 방금 읽은 거 있지? 무엇을? 거기 이거 센터에서 준 거. 피플 모든 사람들. 자, 어폰 앞에 끊을게. 일단 처음에 낯설 텐데 어폰은 온하고 똑같고요. 두 번째 어폰 홈 이렇게 돼 있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면요. 관계 대명사로는 이때 나오는 관계 대명사는 오로지 사람이면 홈 사물이면 위치만 되고요. 뒷문장 구조는 항상 완전합니다. 전치사 플러스 아 미안 그 시간 왜 이래. 한 시간 반 동안 지금 쉬지도 않고 계속 연이어서 나가는데 나도 잘라서 녹화로 두 개로 나눠서 붙이기 귀찮아서 그래. 다음 뒤에서 있던 전치사가 앞으로 왔어요. 이 전치사는요 뒷문장에서 온 거예요. 온이에요. 예. 어포는요 온하고 똑같아요. 온이 좀 더 폭이 넓고요. 어폰 홈 돼 있는데 어폰은 전치사, 홈은 관계대명사야. 그래서 관계대명사 뒷문장 구조는 완전해. 그리고 저 온 어폰이란 전치사는 어디서 왔다? 뒤에서 왔다고. 교재를 미리 보시면 어폰 뒷아 그러면 빨간색까지 그 정도 중요한 건 아닌데 내실에선 중요할 거야. 어폰 디펜드 보이니? 그래서 첫 출발은 디펜드. 어폰이나 또는 온 해서는요 뭐뭐에 의존하다. 나는 믿. 나는 관용 표현 관용 일형식 자동사에서 왔어요. 어폰 디펜드 보이니? 그래서 첫 출발은 디펜드 어폰이나 또는 온 해서는요 뭐뭐에 의존하다. 나는 믿. 나는 관용 표현 관용 일형식 자동사에서 왔어요. 자, 계속해 되니? 자, 생각해보자, 한순간. 모든 사람들, 어폰 홈, 뭐뭐 하는? 페이션. 너의 수업에서, 너의
무엇인가가 의존하는 사람들. 말은 어려운데 이해됐고? 한순간 모든 사람들, 너희 수업에서 너희 참가가 의존하는 사람들을 생각해보자. 말은 어려운데 이해되니? 오케이. 뭐 알았어? 그렇다면. 계속. 분명히 그 수업은 required 목적어 to 부정사 5형식이야. 선생님에게 또는 선생님이 teach 그것을 가르치게 요구하고 require로 이어져 학생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요구한다. 주거니 받거니 계속 하고 해보자.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여기서부터 겠지. 그러나 아니 뭐 동그라미 예쁘겠지. 나 예쁘겠지. 그러나 나 이제부터 본격적인 건 이런 거야. 그러나 그것은 또한 그것은 뭐야? 앞에 있는 수업 또는 너의 수업에 참가 뭐든 그것은 또한 많은 다른 사람들과 Organization 조직 또는 단체를 단체에 의존한다. 수업이 많은 다른 사람들과 단체에도 의존한다고 딱 보면 앞에는 선생님이 수업하고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다. 괜히 넘어가도 돼? 어디로 갈까? 또는 단체를 단체에 의존한다. 어디로 갈까? 버스로 가자. 아직 뭐 쫄려? 불안해? 가운데 거 전부 다 예시야. 어차피 가 버스. 고로 그러므로 that 나왔죠? seem to 부정사 involve you, you are the 조준한다. 여기서 바로 가자. 이지가 동사야. 되게 길어. 문장에 seem to 부정사 뭐뭐처럼 보이자. 가운데 전부 다 예시야. 어차피 가 버스. 계속해야 돼? seem to부터 다시부터 할게. that 나왔죠? seem to 부정사 involve you, you are the 조준한다. 여기서 바로 가자. 이지가 동사야. 되게 길어. 단지 너랑 너의 fellow, 동료, 학생들이랑 그리고 너의 선생님만을 involve, 포함하다. 됐지? 포함하는 것처럼 보이는 한 개의 수업은 in fact, 실제로는 됐죠? 실제로는 단지 너랑 밑으로 내릴게, 화면. 동료, 학생들이랑 그리고 1번. 너의 선생님만을 involve, 포함하다. 게임하는 것보다 더 재밌다. 웬 게임? 어부 수백 명의 사람들의 노력의 프로덕트 산물이다. 2번 다음. 아직 이해 안 됐어? 게임하는 것보다 더 재밌다. 웬 게임? 오케이. 어부 수백 명의 사람들의 노력의 프로덕트 산물이다. 2번 다음. 한순간 생각해봐라. 뭘? 모든 사람들. 너의 참가가 너의 수업에서 너의 참가가 의존하는 사람들을 생각해보자. 분명히 수업은 선생님과 선생님이 그것을 가르치게 요구하고 학생들은 그걸 받아들이게 요구하죠. 핵심은 뭐야? 하우에 뭐야? 그러나 그것은 뭐야? 그 수업. 은 또한 많은 다른 사람들과 조직에 의존한다고. 수업 하나가 있으려면 너랑 나랑만 있으면 될까? 얘네가 있으면 수업이 되나? 뭐가 필요해? 빔프로트 켰으면 빔프로트도 있게 되겠고 지금 나는 지금 녹화로 방송 녹화를 하고 있는데 녹화하면 녹화하는 영상 장비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뭔가 노력이 다 필요하지 않니? 이거 시험지 만드는 사람, 컨텐츠 사람 그래, 여럿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결국은 너와 너의 선생님을 포함하는 것처럼 한 개의 수업은 실제로는 너랑 너네뿐만 아니라 뭐? 많은 다른 사람과 조직을 조직의 노력의 산물이라고. 중간 거는 뭐 왜 읽는지 나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간단한. 그래서 속임수지 일종의. 내신 대비 때는 예 꼼꼼히 읽어드리긴 할게요. 일단은 여기까지 하나 더 풀어드리기에는 시간이 애매한 관계로. 중간 거는 뭐 왜 읽는지 나도 이해가.